세월호 참사에서 단원고 학생의 피해는 너무도 컸습니다. 학생과 교사 242명이 희생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 학생들의 희생에 마음 아파하는 동안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 또 다른 희생들이 있습니다. 42명의 일반인 희생자들. 그동안 자신들도 돌아봐 달라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일반인 희생자의 가족들을 김세범 PD가 만나봤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남편을 잃은 유성남 씨. 그 충격으로 매주 한 번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간판 시공을 위해 세월호를 타고 제주도로 가다 변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입원을 하셔서 좀 병원에서 식사하시는 거랑 주무시는 것도 지금 약조들이 조금 자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직장을 또 알아봐야 되거든요. 애들하고는 살아야 되니까 제가 입원을 보려면 애기들은 결국 의사의 입원 권유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 씨에겐 고등학생 2명과 중학생 1명 등 모두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나니 살아갈 일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난달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생계비는 108만 원. 그마저도 3개월이면 끊기게 됩니다. 여기에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400만 원 정도를 더 받게 될 예정이지만 단 한 번 지급되는 게 전부입니다. 근데 지금은 앞으로 사는 게 더 힘들 거라는 생각밖에 드는 게 없어요. 애들하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벌어봤자 여자들 얼굴 맛이잖아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고리를 끼우면 한 개에 2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생계 유지조차 힘들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들이에요. 가장들이 한순간에 없어졌는데 살 수 있는 희망은 없거든요. 일반인들은. 한성식 씨는 처남을 잃었습니다. 결혼마저 미루고 늙은 부모를 홀로 부양해온 고마운 처남이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힘겨워하는 장모를 위해 한 씨는 심리치료 지원이 없는지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보건소는 상담만 해줄 뿐 치료를 위해서는 직접 병원을 알아봐야만 했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는 거기서 뭐 그 무슨 심리 지원 단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가서 병원에서 가서 다 일일이 체크하고 뉴스에도 보면은 다 체크하고 있던데 이거는 뭐 저희가 찾아가야 되는 입장이고 보건복지부는 전문의를 상주시킨 안산 지역과 달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의 경우는 심리 치료 지원을 개별 지자체에 맡겼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반인 희생자 가족의 경우 체계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소홀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다가도 계속 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과 또 동일하게 좀 서비스를 해달라고 지금 저희가 계속 지침을 내리고 있고 계속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그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살아남은 자들의 슬픔을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반 희생자들에 대한 예우는 어땠을까? 전 국민의 애도와 추모 열기 속에서 안산 합동분향소를 다녀간 조문객만 54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일반인 희생자의 영정과 위패는 사고 보름이 지난 지난달 29일에야 이곳에 안치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분향소가 설치되긴 했지만 영정과 위패를 안치할 장소는 없었습니다. 강서구는 그런 게 없냐 했더니 정부 지침이 그런 게 없어서 자기네는 정부 지침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답변을 했대요. 이제 어머니는 그 분향소의 영정 같은 건 포기하셨어요. 일반 희생자 유족들의 상실감이 커지자 세월호 참사 33일 만인 지난 18일에야 일반인 희생자 합동 분향소가 인천시청 앞에 마련됐습니다.
분향소는 있을지언정 영정을 모시고 조문할 수 있는 그런 슬픔을 혼자 달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이제 그 애로사항들을 수렴을 해서 인천시청에다가 요구를 한 결과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고요.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도 이들은 제외됐습니다.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유가족 대표단과 대화의 자리에서 유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는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표는 없었습니다. 청와대가 이들을 초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청와대 측에 그 이유를 묻고자 했으나 질문을 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난 16일에 세월호 사고 가족 대책위 대표단과의 면담이 있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별하게 지금 드릴 말씀이 없으니까 전화 끊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정부가 다른 희생자 가족들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대책위원회를 꾸리는데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떠한 정부, 해경 다 요구를 해도 개인 신상 때문에 안 알려준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로 저희가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전화번호나 연락처를 다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모이신 분들을 보면 그분들도 선뜻 우리가 찾아갔을 때 참 다들 고맙다고 말씀하세요. 정부와 안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공원의 안장 대상에도 일반인 희생자는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일반인 희생자는 모두 42명. 유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과 사회의 무관심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과연 진짜 대한민국 국민인가? 저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원 자체? 지원 바라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는 저희 관심이에요. 관심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뭐 지원이지 지금 정부에서 일반인 희생자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게 뉴스타파 김세범입니다.